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김백장 방송 양재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89화입니다. 오늘도 김경수 평론가님, 아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1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언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낸다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신가요? 무탈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네. 얘네 거의 러브레터 따지면 오겐키 데스까 이런 어떠시 오겐키 데스 이 정도만 근데 아무튼간에 저희 1년 사이에 참고로 저희 YCU가 엄청 많이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초창기에 아마 언저리님 이분은 어떤 분이야? 사실 분들은 YCU 10화, 11화, 12화 완전 옛날이다. 10화, 11화, 12화 연속으로 30분, 30답 있으니까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MCU처럼 많이 꼬아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전에 다 해놨습니다. 깔았다는 거. 그래서 탄탄한 빌드업을 하고 있죠. 아무튼간에 MCU도 탄탄한 빌드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화가 나서 지금 자세한 건 주간양 기자 앤트맨과 와스프 편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저희도 그 사이에 많은 뭐 한 달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는데 영화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 되기 때문에 또 관련 작품들도 계속 꾸준히 챙겨 보시고 계시고 있고 왜냐면 저희가 또 내기 걸려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한 3월 초쯤에 제가 드릴 거예요. 시트 해가지고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딱 기입하는 걸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방 때 실시간으로 수상 발표할 때마다 누가 더 많이 맡고 있냐. 이것까지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니까요. 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은 그리고 아마 그리고 1등 분에게는 제가 상품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또 하나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라모타님이 헤어질 결심 책을 받았죠. 네, 각본집을 받았죠. 올해는 뭘 줄지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오늘 그리고 또 미리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저희 드디어 댓글이 시청자 소감이 긴 게 하나 왔어요. 와 진짜. 보통 이제 단문 정도는 저희가 받고 제가 수시로 이제 체크만 답변만 드리고 있는데 뭐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이분은 너무 길게 써주셔가지고 저희 그냥 읽어보려고 해요. 네, 참고 어떤 분이 보내셨냐면은 KMS1975님이 보내셨는데 아영님 어떤 사연, 어떤 관람평인가요? 네네, 일단 저희 아바타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고요. 댓글 읽어드리면 2009년에 나온 1편이 관객들에게 준 시각적인 경험이 너무나 엄청났고 아바타를 시작으로 이후 다른 영화들을 통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D, IMAX, 4D 등의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영화관에서 즐거운 온갖 시각적인 경험들로 인해 관객들의 눈높이나 기대치가 1편이 나왔을 때보단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라 2편의 시각효과에 대해 1편 공개 때만큼의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스토리의 진부함은 1편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였는데 1편은 그 스토리의 진부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시각적 쾌락을 제공했기에 단점이 묻힌 거고 2편은 이미 1편을 통해 기대치가 올라가 버린 관객들에게 스토리의 진부함을 다 커버할 정도로 충분한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에 1편에 비해 좋지 못한 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편의 한계, 그래도 2편의 흥행 성적도 월드와이드 20억 달러를 넘은 걸 보면 단지 1편의 후광만으로 이런 대단한 흥행 성적을 올린 거라고는 보기 어렵죠. 제가 중3 때이던 1990년 여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어비스를 그 당시 스크린 크기가 꽤 크던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관람했었는데 이번에 아바타2의 바닷속 장면을 3D IMAX로 보면서 그때 느꼈던 시각적인 감동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와, 1990년 여름이 저는 만 한 살 때인데 아무튼간에 어비스를 당시 와 극장에서 보셨군요. 참 저희는 사실 뭐 봐봤자 TV로밖에 못 보는 판인데 저는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한영자에 가서 봤죠. 영상 자료. 네. 이게 참고로 디즈니 플러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서비스 없더라고요. 또 재개봉 할 건가? 왜냐면 아바타도 내렸을 때 이게 개봉하려고 내렸구나. 타이타이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개봉하려나 싶어서 어비스를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어비스는 진짜 이게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물세계의 시작점이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나왔던 타이타닉이나 아바타 2보다 더 그 물의 세계가 더 어둡고 좀 그 심연에 가깝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에일리언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에일리언. 네. 제가 예전에 그 최근에 봤던 디즈니 플러스 다큐멘터리 중에 ILM 관련된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라이트 앤 매직. 거기 초창기 어비스 이거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데 그때는 진짜 이게 힘든 과제였거든요. 그 당시 컴퓨터 용량도 그렇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과는 매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에피소드를 봤는데 저도 이거 사실 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분명히 단편적인 기억은 있어요. 어딘가에. 왜냐면 그 물 CG 구현해가지고 얼굴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건 이제 클립들은 많이 봤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DJ 플러스가 빨리 서비스를 다시 런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KMS1975님은 사실 저희가 원래 지난 연말에 저희가 그 굿즈 나눔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저희 스포츠부의 정부님께서 카타르에서 직접 봉쇄해 오신 카타르 월드컵 기념 머그잔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마땅하게 줄 분이 없어가지고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참고로 제가 저희 비즈니스 관련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분이 제가 이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도 좀 이렇게 길게 보내주시면은 당연히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또 이제 제가 뭐 따로 사비까지는 엄청나게 투여할 수는 없어도 꼭 언젠가는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네. 또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 오늘 할 이야기는 아카데미 시상식 특집 후보자 리뷰 4편입니다. 이번에 각색상 후보에 오른 나이브 사우스 글래스 어니언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이브 사우스 글래스 어니언은 2019년에 개봉한 나이브 사우스의 후속작이고요. 미국의 중상층 가정 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루었던 1편과 달리 이번에는 그리스의 외딴 섬으로 공간을 옮겨와 추리극을 펼쳐 보입니다. 억만장자인 마일스의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별장에서 열린 마일스와 그의 친구들의 모임에 탐정 분화 블랑이 초대를 받고요. 그러나 살인사건 게임이 예고된 이곳에서 블랑이 무슨 이유로 오게 되었는지조차 수수께끼인 채로 시작하면서 진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영화입니다. 아, 이 영화는 딱 네 글자 욕하자면 킹받았다. 킹받았다. 네. 별 안 좋다는 거. 아 이게 그 짜증나긴 짜증나는데 기분이 안 좋게 짜증나진 않았고 그냥 보는 내내 아, 이 사람 진짜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구나. 아. 네네. 첫 번째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구나. 두 번째로 그 1편에서 했었던 그 약간 이런 발음 위험하긴 한데 미국 민주당스러운 나 뭔지 알 것 같아. 미국 민주당스러운 PC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미덕이라 할 거는 어쨌건 일론 머스크 같은 그 힙스터 부자가 어떻게 우파들을 자신의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미국이라는 지형들을 그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자세히 그려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언저이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거 그 보도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했는데요. 보도자료에 이미 영화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아예 애초에 그 스포를 좀 자제해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포가 중요한 영화이고 스포가 그러니까 줄거리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줄거리뿐인 영화다. 로그라인과 시놉시스 네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 이렇게 어떤 선형적인 줄거리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고 저는 차라리 원에서가 그러니까 이러한 라인을 계속 따라가는 추리물인데 원에서가 훨씬 더 재밌었다고 느껴진 건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네. 왜였을까요? 원이 더 재밌는 이유 추리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그 K-POP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네. 사실 저도 추리물 스파이물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왜일까요를 던졌을 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 분화블랑? 그 주인공만 네. 딱 그 잘라서 갖고 나머지는 다 다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탐정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설정함에 있어서 원에서는 이 사람도 자기가 왜 불려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같이 찾아가 관객들이랑. 그래서 그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실 하나의 진실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들을 찾아 나가는데 여기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분화불량이. 그리고 네. 오히려 이걸 기획한 사람이고 이 아이의 스토리를 짠 사람이에요. 근데 아 이게 너무 자기적이고 전 사실 좀 진부하게 느껴진 면이 있어서 아 그 지점은 참 좀 아쉽다. 분화불량이라는 캐릭터가 어떠한 공통성도 별로 안 보였던 뭔가 2에서. 그리고 2부를 너무 그 라슈몽 같은 구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친하지 않았나요? 네. 네. 네, 사실 1편도 그런 구성이긴 네, 맞아요, 한데 맞아요. 1편은 좀 더 치밀하게 보여줬으면 맞아요, 맞아요. 네, 2편은 이것저것 좋은 거 좀 예뻐 보이는 거 섞으면서 네, 많이 허술해지지 맞아요, 않았나. 네, 아영님께서 네. 네, 아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말할 테지만 이 작품 제목이 글래스 어니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도 좀 짜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영화가 되게 가볍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장르를 섞어요. 원래 1편 같은 경우는 밀실 추리극이었는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2편에서도 그대로 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결국에는 그 헬렌이라는 인물이 좀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별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이게 약간 스파이물이랑 섞어가지고 장르를 섞은 게 과연 효과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약간 그 영화에 약간 SNL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 약간 네네. SNL 작가가 좀 썼나 싶은 네, 게 있죠. SNL은 네. 재밌기라도 하죠. 약간 이게 돈 룩업에서 그 아담 맥케이랑 하는 그 농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왜냐면 거기 나오는 거기 뭐야 돈 룩업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비슷한 사람. 그게 딱 여기 등장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제작된 과정을 사실 좀 알아보는 게 이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네, 네. 글래스 어니언이 맨 처음 예, 나이브 사웃 맨 처음에 1편이 네.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1편이 나왔을 때는 이게 속편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 안 한 상태였고 그 이제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메이저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배급사라고 약간 그 다운 그 마이너 네. 배급사 네네 네. 그 다음 마이너 배급사에 있는 곳인데 여기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일단 흥행은 4천만 달러 예산으로 3억 달러가 벌어들였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은 대박 흥행인 거죠. 근데 넷플릭스가 이걸 사들인 거예요. 2021년에 근데 그때 이제 판권을 노리고 있던 시리즈 판권을 노리고 있던 다른 곳들이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다 OTT였어요. OTT였는데 여기서 시리즈 제작 판권을 4억 6,900만 달러에 넷플릭스가 사들인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할리우드 리포터나 이런 데 보면은 감독이랑 다니엘 크레이그 그리고 또 제작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1억 달러씩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라이언즈 감독도 일단 1억 달러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일단 생긴 거고 즉 다니엘 크레이그도 생긴 거고 본인이 러닝 게런티라기보다는 거의 이미 게런티를 받고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라이언즈 감독은 세밀하게 썼다고는 하지만 약간 거기서부터 일단은 세밀하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돈이 일단 들어간 만큼 네. 오히려 좀 약간 루저기 그러니까 일단 시리즈를 연출을 하는 거잖아 앞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써지지 않나 단 한 편을 위해서 쓴 것보다는 확실히 네 맞아요. 그 뭐였지 라이언 존슨 감독이 그거를 그 시리즈 만들기 전에 스타워즈 8편을 이걸 오지게 못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 라이언 존슨 감독이 지금 스타워즈 팬들에겐 양분된 의견이 있죠. 네, 네. 모든 걸 다 박살낸 인간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시리즈 열었니? 그렇죠. 거. 열었는데 다시 닫혀버리는 놈도 있고 아무튼 네. 그 있지만. 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급진적으로 이 추리극도 재해석하려고 했고 이것도 했고 약간 할리우드라든가 미국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미국 민주당의 색채로 다시 한번 각색하는 그런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아무튼간에 지금 비슷한 지금 추리물을 만들고 있는 분이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랑도 분명히 지금 다른 색채로 아무튼간에 이거를 재조립하고 있는 느낌인데 케네스 브래너 감독은 본인이 이제 직접 출연도 하고 있겠지만은 이거를 클래식하게 일단 그냥 그대로 네, 하려고 맞아요. 해요. 네네. 지금 심지어 3편까지 올해 개봉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글래스 어니언은 좀
일부러 세련된 색채를 넣으려고 했는데 전 이 영화에서 좀 많이 킹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요소가 그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캐릭터 너무 파이트클럽의 에드워드 노튼 생각나지 않아요? 몰라클럽 이거 100% 파이트클럽 참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파이트클럽. 그 다음에 다니엘 크레이그도 은연중에 007 생각나는 음악이 계속 깔려요. 아, 다니엘 네네. 크레이그가 등장할 때. 네, 심지어 그때는 맞아요. 저택이니까 좀 약간 덜했는데 네. 네. 이번엔 사실상 거의 이게 정말 007에서 많이 나온 배경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네. 배경 자체가 밝고 휴양지에다가 네. 그다음에 그 건물은 미로 구조고. 미로 구조고. 그래서 너무 007스러운 거가 이렇게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붙고 그다음에 그 에드워드 노튼의 파이트 클럽 이거 계속 붙으니까 이거 캐릭터가 이제 메타 개그 하는 건가? 하는 생각 계속 들었었어요. 사실 코로나가 일단 본인 말로는 네. 그렇죠. 본인 말로는 팬데믹이 있으니까 괜히 고립된 곳보다는 약간 좀 약간 넓은 휴양지에 남 좀 그런 데서 하고 싶은 네. 거를 추구했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건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이제 마스크도 쓰고 배우들이 뭔가 연기를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네. 상업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뭐 독립 영화는 많죠. 뭐 우리가 예술 영화 뭐 맞죠. 이미 뭐 우리가 배드럽 베닝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 30년도 네. 그렇죠. 네. 30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드라마도 사실 그거 한번 시도한 게 있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죠? 광자매. 오케이 경자매. 좀 됐어요. 네. 오케이 경자매에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면이 조금은 있긴 있어요. 완전히 다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하는 흔적이 이 작품에 있었고 거기 보면은 처음에 어몽어스 하잖아요. 네. 근데 어몽어스 할 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까메오 중에 안젤라 렌즈베리 네. 있고 거기 이제 한 저희 어머니도 좀 기억하시다고 옛날에 그 추리극에 그 있었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극장인가? 어때 추리극장인가? 네. 거기 이제 주인공 옛날 주인공이고 그 옆에 스티븐 손드하임도 있었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스티븐 손드하임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네, 휴그랜트, 에다노크. 그러니까 거기 그 짤이 야 이런 완전 야 거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의 어몽어스를 하는구나. 우리들은 그 정도 인물끼리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하네. 이런 느낌도 딱 받은 것도 있어. 그게 약간 그 코로나를 약간 조금이나마 반영을 하려고 한 시도 정도는 저도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사람들만의 세상에서의 그 코너를 버텨내는 과정이지 사실 뭐 영화의 내용이 보면은 절대 뭐 서민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없는 게 한 개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일부러 서민층을 지우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필리글래스라든가 아 그리고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문화적 기호들을 계속 그 방에다 색칠해 나가고 아, 분명히 이것이 그 힙스터의 기호. 로도 읽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서민들의 세계가 아니라 문화적 창작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다 여기는 완전히 선포하는 듯 해가지고 그게 좀 재밌는 포지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12시 될 때마다 필리카스가 덤 하는 소리 울리자 덩 정심하다. 네. 참고로 그 덩 녹음은 조셉 고든의 빛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뭔가 배우들은 엄청나. 그리고 왜냐면 처음에 그 초대할 때 이제 네. 파티할 때 그 남자분이 이제 갑자기 설명해 주는 그 남자가 유효마예요. 유효마 그 첼리스트. 네. 네. 그러니까 유효마가 갑자기 나가지고 바우 푸가 설명해 주고. 네. 그리고 중간에 마일스 운동 코치 하는 사람은 세레나 윌리엄스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자레드 레토. 이름만 네, 등장하는 맞아. 갑자기 제레미네요. 갑자기 뭐 하수스가 있다고 무슨 그 하수스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네, 자르레토 하수스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르레토 그 하수스가 아니라 그 무슨 콤부차 제레토 콤부차 제레미네가 하수스 네. 하수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참고 필리클래스는 사실 저 좋아하긴 해요. 그 네. 이게 사실 이분이 뭐 미니멀 음악이니 뭐 현대 클래식이니 하지만 영화 음악도 종종 했거든요. 네, 트루먼쇼. 트루먼 쇼도 있고 저는 좋아하는 게 잠깐만 이게 컬트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리메이크됐던 캔디맨 아 맞아요. 캔디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옛날 유명했던 다큐멘터리 중에 코야니스카 씨라는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그것도 그분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건축 쪽에서 유명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부르나블랑이 한번 심리를 좀 한번 뜯어볼까 하는데 1편과 2편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진 게 있고 다른 점 아니면 좀
바뀌어졌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거나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가 사실 칼라를 누구한테 견유는지 그러니까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혐오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1편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를 대놓고 비판한 영화라면 네, 글래스 어니언은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현대 신화의 주인공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그 이제 마일즈라는 인물에 강하게 투영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성공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두게 하는 영화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근데 미장센은 1편의 그 앤틱한 느낌이 저는 좀 더 좋았고 근데 2편에서는 그 아까 경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예술품들을 두는 게 그 뭐 이제 그게 마일즈라는 그 공간 마일즈라는 인물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는 좋은데 뭔가 그게 영화적 주제로 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영 씨가 더한 맥락이 하나를 더 더하자면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있는데 여기에 스티브 잡스도 분명히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이죠, 네. 네, 그 히피 스티브 잡스가 히피 출신이잖아요. 그 히피 출신이기 때문에 히피의 그 명제 중에 히피가 유행했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그 내가 그 잘하면 사회의 억압 같은 거 이겨내고 초월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히피즘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파이트 클럽을 좀 경유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 신화를 만들고 결국은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기원은 스티브 잡스? 그래서 마일즈라는 인물을 통해서 미국 기업인들의 멘탈리티를 연대 기술로 정리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그 패밀리 분계자들, 분계자들 네. 완전 그 규율과 그러니까, 규칙들을 깨부수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일종의 자기들이 맞아요. 이제 그 이념들을 부수고 신화를 세운 인물인 맞아요. 것처럼 묘사되는데 방점이 네. 거기 있어요. 도취돼 있어요. 붕괴했다는 네, 그 자체의 주체로서의 거기에 도취돼 있어요. 그게 네. 그 스티브 잡스가 반문화 운동을 어쨌건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문화 운동. 네. 그게 기존의 문화를 깨부숴야 된다라는 데서 Think Creative 나온 거고.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저도 그거 IT 이제 시대의 역사와 함께 같이 나는 반문화 운동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거기도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동부가 아니고 서부를 선택한 이유까지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사실 골드러시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게.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한 것도 결국에는 동해 서로 움직인 것도 결국에는 뭐 부를 위해서 간 것도 있고 자유를 위해서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거기서 성공을 했을 경우 사실 실패를 하는 경우는 사실 안 보여지거든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기록이 맞아요,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성공 신화를 어쩌면 그렇게 네. 했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에서는 이 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구현한 디테일이 너무 짜치다. 네, 아 디테일 네.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는 알겠으나. 이거를 네. 디테일로 구현할 때 결국 이게 너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추리물인데 네. 맞아요. 추리는 사실 너무 얇죠. 네. 네. 이게 사실 추리물로 보기에는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추리가 아니야. 네. 그냥 솔직히 누가 다 대충 하면 다 알만한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 진짜 추리가 네. 글래스 어니언이 됐어요. 네. 와장창 깨버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맨 첫 번째 분화불량이 권태로운 표정이 나왔을 때 전 되게 좋아했었어요. 1편에서 되게 같이 미스터리 빨려가는 느낌이었잖아요. 아 재미가 없어서. 네. 근데 이게 권태를 왜 느끼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약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권태? 이런 것들도 다 포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제가 짜치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 지고 있는 사람들, 폭스라든가 이런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촘촘했어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에 써도는 썰들을 짜깁기 한 듯한 느낌? 되게 납작하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에서 못 벗어나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친분 때문이라고 같은 곳에서 어울렸었던. 그래서 그 글래스 언니
그래가지고 좀 납작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그 술집 배경도 어쨌건 이 기업가 히피 출신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드러내려고 설정한 설정 같았어요. 아, 네네. 뭐 글래스 어니언에 이제 대한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도 있었긴 하지만 뭐 비틀즈의 그 명곡. 아, 네. 네네. 글래스 어니언. 사실 그 당시 비틀즈 노래가 약간 그 후기 쪽이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비평가들한테 많은 약간 그 당시 비평가들한테 네.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던 시기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이었던 초반부의 이제 노래들과 정말 다른 실험적인 걸 하고 있다. 너네 지금 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의견을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이제 반박하기 위한 노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래스 어니언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 아니냐 했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것도 있다고 해요. 부자들이 이제 결국 성을 하나 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도 있다. 어, 네. 성을 하나 소유한 부자가 있긴 한데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아마 똑같은 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엄전이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블랑에 대해서 네네네. 아까 근데 그 우리 김병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왜 납작하게 그려졌는고 했을 때 저 결국에 그 블랑의 설정 캐릭터 설정의 문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에서는 원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우리가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물들이 전형을 깨버리려고 하는 네. 시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뭐 그 가족들 그러니까 되게 용의자들을 계속 찾아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네네.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네, 관찰해야 되고 그들이 사실은 이런 연유가 있을 거야. 이런 동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반전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전형을 깨부수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완전히 전형이 깨지진 않았어요. 네. 이 물 장르 자체가. 하지만 인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러한 단편적인 시선 이런 납작한 시선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어떤 자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글래스 어니언에 와서는 이미 다 알고 기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블랑이. 그래가지고 이미 다 파악했다는 식이야. 이미 너는 이랬고 네가 마일스가 꾸민 이 게임은 이렇게 풀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리고 그냥 넌 이런 사람이고 넌 저런 사람이고 저런 이유가 있고 이걸 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전지자로서 존재해서 아 참 전형이 오히려 더 많이 부여됐다. 그래서 되게 납작하다 구성이. 네. 약간 슈퍼히어로화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제가 되게 요즘 하는 사실 그것도 고민하는 것도 그런 건데 시점의 문제. 결국에 네. 1인칭 되게 강력한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화자가 될 경우에 다 모든 걸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본 게 내가 아는 것 돼버리는 거 그런 거를 글래스 어니언에서는 좀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제 블루한 블랑 말고 혹시 이제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인물들 중에 혹시 본인이 이 캐릭터는 좀 인상 깊었거나 아니 이 캐릭터는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싶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 이제 한 명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저 한 명 생각나요. 위스키 위스키 전형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치미 여성 그 네, 되게 글래머하고 이제 남자들의 어떤 경제력 이런 거에 의존하는 그런 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그의 목소리도 물론 여전히 여기서도 입체화되진 않았는데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거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이면에 뭔가가 있을 수 있음을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조금 살짝 보여줬어요. 그거는 좋았다. 네, 그 캐릭터를 듀크랑 붙여놓으니까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듀크는 진짜 전형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그렇죠. 맞아요. 남성 우월주의자에다가 그 사이버레카잖아요. 사이버레카죠, 네. 사이버레카에다 플러스 마마보이기도 하고. 마마보이. 그러네. 그게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야. 근데 이런 사람 여자친구로 그 위스키란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붙여놓으니까 둘이 케미가 잘 맞았던 거죠. 이거는 좀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케이트 워드슨 캐릭터, 그 버디 캐릭터가 버디. 네, 좀 아까 얘기한 그 백인 백치미 여성 그거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영님은 어떤? 저는 헬렌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영화 초반부에 헬렌이 그 초대장 같은 거 받으면 이제 그걸 막 두들겨서 패잖아요. 이제 막 부수는데 그게 후반에 이제 글래스 어니언을 붕괴시키는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실 나이프스 아웃 시리즈는 탐정인 분우와 블랑이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결말을 가지지 않거든요.
1편에서도 이제 분화불랑은 도와주기만 하고 결국에는 그 이제 이민 온 그 여인이 해결을 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게 2편에서 그거를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이거를 받아서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던 헬렌이 블랑의 도움을 받고 미스터리를 파헤쳐내지만 결국에 마일스를 처단하는 거는 그녀가 스스로 하는 결말을 내려가지고 저는 이 캐릭터 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 더 메뉴 생각나지 않나요? 더 메뉴. 아, 더 메뉴 사실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더 메뉴가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더 메뉴가 훨씬 더 헬렌 캐릭터는. 헬렌 캐릭터가 좋았던 게 이게 어차피 연기를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네. 자기 연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순간이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가. 아, 네네. 네, 진짜로 빡쳐서 때리는 경우라든가. 네네, 맞아요. 다시 그래서 역시 의견에 동의. 혹시 또 다른 인물 하신다면은 혹시 뭐 세 분 다 해가지고 혹시 너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없군요 캐릭터는. 네, 그 캐릭터 자체는 없고 저는 이 라이온의 캐릭터하고 캐릭터가 만든 물질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물질이 좀 클리셰적인 클리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판도라의 상자 모티브는 많이 있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 네네.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이 세계가 멸망하고 그 그렇죠. 밑에 희망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마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1955년도에 나온 그 로버트 알드리치라는 그 느와르 감독의 그 키스 미 데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이상한 물질 같은 게 있는데 그 물질을 발견한 순간 핵폭탄이 터져서 뭐 죽는 거예요. 그게 냉전 시대 만들었던 영화니까. 그거를 펄프 픽션에서 한번 가져왔고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가져왔을 때 그 색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그 물질이 뭔가를 했을 때 진짜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스펙터클한 장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마지막에 폭발신에 드러내주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과학자 이렇게 위험한 걸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보여줬어야지 과학자 캐릭터 위협적이었을 텐데 안 보여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라이오넬은 이게 올해 아마 이제 또 화제작 중에 하나일 건데 저희가 또 YCU에서 다룰 영화이기도 하고 보니까 오펜하이머 네. 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과학자 관련된 네. 이야기는 네. 여기서 한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라이오넬 투생을 맡았던 레슬리 오덤 주니어는 사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 중에서 그나마 현실을 가장 잘 지각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일부 관객이 가질 수 있는 회의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현장에서 모든 걸 의심했고 뭐 이제 정체랑 배경 등 숨은 맥락을 고려하면은 리스크는 사실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까발리면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직업적으로 네, 따지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변덕에 사실 여기서 보면 마일스의 변덕에 다들 질린 것 같긴 해요. 네, 뭐, 네, 뭐, 네. 결국 질려버린 거죠. 이제 언젠가 다 부셔버릴 그 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날이 그날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다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게. 그런 심리를 사실 묘사한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 결국엔 한 사람한테 집중 딱 일직선적으로 널 다 증오해 느끼는데 사실 열 명이 만나가지고 짝짝꿍할 사이드는 아니잖아요. 같이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좀 자본이랑 결탁하는 정치 경제 이제 그런 세력들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마일스의 그렇죠. 친구들 자체가 다 뭔가 이익거리를 찾으러 온 거지 이게. 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쩌면 이 자넬 모네가 연기한 1인 2역 중에 그나마 이제 거기 있는 카산드라. 네, 카산드라가 저기 친구였고 저기가 저기죠. 이제 헬렌이 동생. 헬렌이 동생이고 헬렌. 네. 헬렌만이 이제 이 세계관을 잘, 그러니까 완벽히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니까 어찌 보면은 심지어 분화벌룽도 알고 있는 세계이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자네 모네가 초반에 여우주연상 이제 각 평론가 협회에서 여우주연상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주요 네. 유수 평론가 협회상에서 물론 최종 후보에는 이제 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초반에 예를 들면 전미 비평가 위원회상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큰 영화상에서 아무튼간에 바닥에 대해 주목을 받은 케이스이긴 했는데 이 자넬 모네 같은 경우 이 캐릭터의 시선이 결국 또 이 영화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듣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공고해 보였던 요소 요새가 약간 그 제목처럼 이렇게 겹겹이
네네네. 네, 부서지는 거? 양파. 그런 느낌 들지 않았나요? 혹시? 그리고 네네 또 이게 그 초대장이 퍼즐 형태로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엄청 이 미스터리가 막 풀기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이 글래스 어니언이 그냥 속이 텅 빈 양파처럼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도 그 마일즈의 차가 간 거를 보고 사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사실은 보지 않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미스터리를 접긴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일스한테 속은 건데 그런 거를 좀 글래스 어니언에 비유하지 않았나.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각 색상 아카데미 현재 이제 각 색상 지금 이제 살펴볼 건데 후보들 다른 후보들 살펴볼 건데 지금 일단 1순위로 예측되고 있는 거는 사라 폴리 감독의 우먼 토킹이에요. 본인이 직접 쓴 각본인데 이게 아직 개봉을 소식이 없어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소식 없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저기 아무도 네네. 국내에서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이름 없기 때문에 이름 네 글자만 알죠. 이름만 알아. 우먼 토킹이래. 근데 우먼 토킹이 뭔데? 하면 아무도 모르는 영화고 그리고 2순위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2순위까지 올라갔어요. 참고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막판에 역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고 3순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이브스와 글래스 어니언이고 4순위가 탑건 매버릭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리고 5순위가 리빙인데 이 리빙 같은 경우를 지금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작가가 이제 가즈오 이식으로 네 가즈오 이식으로 노베문학상 수상자죠. 최근에 그럼 노베문학상 수상작 작품이 은근히 많이 나오지만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키루라는 영화를 이 일본계 미국 작가, 일본계 영국 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각본을 썼다 그래가지고 전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각 색상 후보 중에선. 사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긴 한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공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쿄 국민영화제 통해서 공개가 처음 프리미어가 됐어 아시아로. 그다음에 이제 아마 공개가 됐을 건데 아마 일본에서는 이것 좀 은근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의 수상 여부나 이런 것들. 메타스코어 81이에요. IMDb. 나 은근히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즈오 이시구로 씨가 글을 못 쓰는 작가 아닌 이유가 예전에 네버 렛미고라든가 그 남아있는 나날이라든가 이런 거 원작자예요. 아 남아있는 나날. 네네. 아 맞네요. 그래가지고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아키라 특유의. 사실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었어요. 각색상에. 참고로 우리 지금 아카데미 후보에 못 오른 작품 중에 올랐어야 했는데 막 올랐다 했던 작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뉴스 영화제 상 받았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더 웨일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 보지는 더 못했지만 더 웨일도 있었고 그건 영국 아카데미 후보 올랐고 그녀가 말했다. 원래 사실 저 그녀가 말했다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원래는 지금 아카데미 하고 있었으면. 네. 근데 이것도 영국 아카데미 정작 후보에 올랐는데 미국 아카데미는 후보가 못 올랐어요. 이것도 좀 웃긴 케이스인데 이것도 아마 하비 와인스테인의 이제 네.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또 할리우드 쪽에 내부에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곰곰이 좀 생각하게 해줘요. 네. 네. 아마 할리우드 내부에서는 치부 같은 일이니까 자기네들 따위에서는. 네, 네. 그래서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건 진짜 아쉬운 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 이거는 후보에 좀 올랐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전 본제널도 솔직히 오랜만했던 생각해요. 본제널도 노리긴 있었어요. 좀 약간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네, 상위권에 노리고 있었는데 실패했고 그 외에도 애프터향이 있었어요. 네, 애프터향. 애프터향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히 그런 아무래도 코고나다 감독이 잘 각색을 했죠. 영리하게. 네. 그 외에 네, 그 외에도 뭐 화이트 노이즈도 화이트 노이즈.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제가 안 봤어요, 아직. 뭐 보신 분에 의하면 별로라고 해가지고 궤적이에요 궤적. 코로나 우울증. 네 코로나 우울증이거든요 그 영화가. 아 그리고 조지 밀러의 당연히 이제 3000년의 기다림도 네. 이제 이런 물망에 있었던 작품이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팝콘 매버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